안녕하세요.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미경입니다.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또는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마약류 진통제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마약류 진통제 대신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석함 예쁘죠? 보석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육두구, 넘메그, 이렇게 말려진 이 육두구, 이 넘메그를 갈아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넘메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이 넘메그 에센셜 오일은 가명으로 육두구과에 속하고요. 원산지는 전 스리랑카를 꼽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 넘메그가 있습니다. 한 13m 정도 큰 키에 관목에서 딴 열매예요. 이 넘메그를 갈아서 그냥 먹거나 사용하게 되면 이게 향정신성 물질이 돼서 감각 기관을 소실할 수 있고 제가 이걸 깨물었을 때 혀가 거의 마비가 됐었거든요. 미각의 감각이 소실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환각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먹는 것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는 이 스리랑카, 인도 이쪽에서는 넘메그를 갈아서 향신료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넘메그 에센셜 오일은 베스노트예요. 초록색 스티커.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 육두구 커넬 오일이라고 하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라 붙죠. 에센셜 오일 속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성분이 좀 많아요. 아이소유제놀, 제라니올, 리날롤, 스트로네롤, 리모넨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원액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넘메그 에센셜 오일은 그 말기암 환자들의 어떤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꼭 처방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넘메그예요.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힘들 때 보통 어떻게 브랜딩하냐면 호바 골든, 칼렌듈라, 세인트 존 워트의 유자 에센셜 오일, 희소, 그리고 프랑킨센스 이 넘메그를 브랜딩해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는 바디오일로 발라주게 되면 1분에서 5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져요. 그 정도로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넘메그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한번 볼까요? 에센셜 오일을 묻혀도 되는 시향지 카드에 한 방울 묻혀서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저는 물론 향기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서 초향을 날려버리시고 본향을 맡으셔야 돼요. 이 초향은 스파이시 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한약 냄새가 좀 나고요. 네, 본향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본향은 나무 향기도 나고 흙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약간 좀 달달한 향도 저는 느끼거든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넘메그 에센셜 오일을 잠재식향을 선택했을 때 잠재식향의 상태를 한번 풀어보면 이 넘메그 에센셜을 좋아하는 분의 특징이 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근육통이 있다든지 관절통이 있다든지 막 뒷목이 땡긴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통증이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몸에 오는 통증들 또는 두통이 있거나 또는 마음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도 몸에서 느끼는 통증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이 넘메그 에센셜 향기를 선택을 해요. 얼굴 피부에 적용할 때는 여드름 피부, 지루성 피부, 또 종기가 있는 피부에 추천을 합니다. 바디에 사용할 때는 강력한 진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근육통이나 관절통, 요통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넘메그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드시면 아니 됩니다. 사용하는 용량은 소량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점막 부분이나 입안이나 구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원액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캐리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시고요. 잠시 후에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베그 에센셜 오일이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넘베그 에센셜 오일이 꼭 필요한 사연을 댓글로 작성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에게 넘베그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브랜딩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진통제를 써도 안 될 때 통증을 완화하는 바디 오일 또는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독된 비커 준비되어 있고요. 100ml 공병 알코올을 소독해 두었습니다. 호박골든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칼렌줄라입니다. 자, 칼렌줄라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총 60ml가 됐습니다. 하이페리쿰 세인트존 워트죠. 4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총 캐리오일 100ml를 만들고요. 자, 100ml 비커에 100ml 캐리오일을 채웠습니다. 소독된 갈색 공병 100ml 캐리오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00ml 캐리오일 담았고요. 자, 유자 에센셜 오일입니다. 5방울 브랜딩합니다. 암 환자들이 침이 안 돌고 입맛이 없을 때 유자 향기를 맡으면 이렇게 침이 돌아서 식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히솝 에센셜 오일입니다. 5방울 브랜딩합니다. 예,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혈압이 많이 떨어져요. 그때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의 혈압을 올려주는 시소를 썼고요. 자, 프랑킨센스입니다. 진통 효과도 뛰어나지만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프랑킨센스, 역사가 5000년 이상이 된 프랑킨센스 5방울 브랜딩합니다.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프랑킨센스를 쓰시게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자, 그 다음에 넘베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마약류 진통제 대신에 사용하는 넘베그 에센셜 오일 5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50번 정도 충분히 돌려주세요. 자, 50번 잘 혼합한 다음에 스티커도 붙여보겠습니다. 자, 바디 오일 완료했습니다. 한번 발라볼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물 같아요. 세 가지 캐리오일을 브랜딩했기 때문에 피부 침투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바르면서 한 1분에서 5분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바르셔도 되고 손과 발, 전신에 발라서 흡수해 주시게 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에게 공유해 주시겠어요? 감사드립니다.